대운은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이 대운이 정말 큰 운이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게 오는 겁니다. 이번 질문은 예. 대운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어, 대운 오기 전에 어, 아픈 경우도 있는지 혹은 바닥을 치고 이게 끝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운이 평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운을 정말로 내가 정말 운이 왔어 할 정도로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운이라는 것이 계속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돈을 벌어도 다 나가고 인연도 이별이 많고 금전 풍파도 많고 또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사업으로 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시국운과 본인운과 모든 것이 삼합이 열렸을 적에 아 내년부터 저 사람이 정말로 대운이 오네 했을 적에는 진짜 내가 마음먹었던 일들이 옛날에는 저질러도 다 안 됐던 일들이 운이 왔을 때는 보편적으로 다 시원하게 열리는 것 보고 운맞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운이라는 대운이라는 것은 아픔이 없고 쓰림이 없고 깨지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것이 대운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실현, 고난이 그렇죠. 없으면 대운이 오기 힘들다. 뭐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사람마다. 왜냐면은 뭐 365일 1년 12달 뭐 몇 년 동안 계속 운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반짝 왔어도 30년 40년보다 더 크게 벌은 정말 말 그대로 천운이 온 사람들이 있고 운이 와가지고 진짜 옛날보다는 그래도 1년 3년 4년 5년 그래도 꾸준하게 열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죽을 만큼 고생고생하더니 저 사람이 운이 와서 아 요번에는 저 사람이 정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거 보고 운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랑 나쁜 일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운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흉액이 오지 말라고 좋은 일이 가는데 정말 내가 사업으로 가는 길에서 나쁜 일이 오지 말라고 운맞이를 하면서 안 좋은 것은 전부 풀어주는 게 운맞이예요. 너무 좋으면은 항시 사각기기 마련이니까 운도 받아치면서 또 집안에 안 좋은 거는 걷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고수도 막아주고 안 좋은 것은 제쳐주면서 운을 받아줘야지 무조건 운이 왔다고 운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정해지는 각자 다르나요? 다 다르죠. 초년운이 있고 중년운이 있고 말년운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사람마다 운은 언제 며칠 날 운이 오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시국과 본인 사주와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딱 운이 오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어느 때가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 그때 딱 오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죠. 아,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하죠. 무속의 용어로는 뭐 초년성주, 뭐 37살, 뭐 중년성주 47살, 뭐 57살, 67살, 말년성주 그러는데 꼭 사람이 7살에 운이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5살에. 5에 들어오는 사람, 3에 들어오는 사람, 외려 죽을 4자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김새도 다르고 전부 태어난 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럼 점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까지도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신은 올까지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돈은 번다고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고 2년 후부터는 뭐 3년 후부터 돈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사 볼 적에 그런 사주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그럼 이 대운이라는 건 살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대운은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그냥 일반 소운, 중운은 한 번 내지 두 번은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없지만 이 대운이 정말 큰 운이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게 오는 겁니다. 진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아, 선생님은 그럼 대운이 그럼 올 것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아시겠네요. 그렇죠. 와, 뭐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면 대운 자체가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중운 소운 이런 것도 안 오는 사람도 있나요? 시기기면은 초년에 운이 와서 잘 풀리는 사람은 그걸 잘 관리를 하면은 말년이 있는데
초년에 돈이 많이 벌고 잘 나가니까 평생 그럴 줄 알고 가다 보면 말년은 없는 거예요. 또 중년에 들어오는 그런 재산 능력도 가지고 내가 이제 중년운이 정말 크게 왔을 때는 그것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은 전부 내 것인데, 사람은 항상 그거잖아. 누구나 나는 평생 잘 될 거라는 계산하에 살지만 내가 정말 이러다가 1년, 2년 이렇게 잘 나가다가 거기까지면 내가 안 되고 열심히 그 뭔가 만들어서 정말 저축을 하고 모으는 사람들은 되는데 내가 평생 잘 될 거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깨지고. 똑같은 거예요.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